남이 먹다 남은 떡볶이 국물을 마시라고 하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? 고객 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외국으로 도망쳤던 은행원이 15년 만에 붙잡혔습니다. 네,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사회부 우정열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 팀장 어서 오십시오. 자,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싶은데요. 의무경찰 중대장이라고 하죠. 자기가 먹던 떡볶이의 국물을 후배한테 먹으라고 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? 네. 최근 군인권센터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중대장인 조모 경감을 징계하라고 경찰에 요구하면서 알려진 네. 사건인데요. 네. 군인권센터가 밝힌 피해 의경들 진술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의경 중대장으로 부임한 조 경감은 경찰 공무용인 경비지휘 차량을 수시로 남양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출퇴근용으로 썼다고 합니다. 이뿐만이 아닌데요. 이조 경감은 이 차량에서 간식으로 떡볶이를 먹고 남은 국물을 버릴 곳이 마땅치 않다며 동행 중인 의경에게 국물을 마셔 없애라고 강요했고, 네. 이 해당 의경은 어쩔 수 없이 떡볶이 국물을 다 마셔야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. 이 군인권센터 측 관계자 말 들어보시죠. 시기를 이용해서 사건을 악화하거나 또는 축소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즉시 직위 해제하고 조사하는 게 맞아요. 네,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네요. 네. 이 평소 조경감은 수시로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서 의경들 사이에선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하는데요. 네. 이 군인권센터 측은 피해를 본 의경이 무려 10명 안팎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우선 피해 의경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. 이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네, 처벌 이루어져야 되겠죠. 오피스 지하 주차장에서 한밤중에 이 수입 자동차에서 불이 났다. 네. 정말 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. 어떤 일입니까? 함께 영상 보시면서 네. 설명드리겠습니다. 서울 천호동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 4층 주차장 모습입니다. 네. 이 뿌연 연기가 주차장에 자욱한데요. 이 네. 마스크를 쓴 소방관들이 소방 호스를 들고 화재 차량의 엔진룸에 연신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. 마치 전쟁터 같은 모습이네요. 네. 화재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오전 1시 50분쯤.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BMW 차량에서 시작된 불이 밤 옆에 주차돼 있던 스타렉스 차량에 옮겨 붙으면서 피해가 커졌는데요. 이 불은 1억여 원의 재산 피해를 남기고 1시간이 조금 넘어 진화됐고요. 지하 주차장에 있던 60대 남성 1명과 여성 2명이 각각 기도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습니다. 이 소방당국은 처음 화재가 난 차량의 배전 계통에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포함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. 네, 오 팀장. 자, 고객 돈 20억 원을, 무려 20억 원을 빼돌려서 필리핀으로 도망갔던 은행원이 무려 15년 만에 잡혔다는 소식도 있었죠. 네. 국내 모 시중은행 자금팀장이었던 이모 씨가 고객 돈 20억 원을 빼돌리고 필리핀으로 도피한 건 지난 2002년 2월의 일입니다. 네. 이 씨는 이 빼돌린 20억 원을 주식 투자와 도박으로 날린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는데요. 네. 이 씨가 무단으로 결근을 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측이 조사에 나서면서 횡령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. 네. 이 과정에서 이 씨가 범행을 감추려고 액면가 1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 CD라고 하는데요. 이두 장을 위조한 사실까지 알려졌고요. 네. 이 씨는 필리핀에서 현지 여성과 결혼하고 한국 이름 대신 영어 이름을 쓰면서 수도 마닐라에서 아내 명의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행사를 운영하기까지 했습니다.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. 우리 법무부 요청을 받은 필리핀 수사당국이 지난해 10월 이 씨를 마닐라에서 검거해 지난 5일 한국으로 강제 소환했고요. 예. 검찰은 이 씨를 횡령과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. 이 명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부자 고객의 자산 관리까지 맡았던 금융 엘리트가 순간에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된 겁니다. 네, 무려 수십억 원을 떼먹은 사람이 한국 사람들 상대로 여행업을 했다는 사실 참 놀랐습니다. 그래도 법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. 사회부 우정열 사건 팀장이었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